옆집 형 생각에는 오토바이 사가지고 타고 이렇게 갈 줄 알았어, 아, 집에. 아. 저도 그럴 줄 알고 아침에 그랬거든요. 아. 나랑 옆집으로 오토바이 사면 그거 타고 갈 테니까 우유 그랩 타고 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저희 것만 없어? 차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게 없거든. 조금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보면 여자분들도 많은데 우리 여자친구는 없잖아. 근데 저희 일단 밥부터 먹으면 안 돼요? 나 배도 고파. 지금 거의 1시 넘은 것 같은데 오토바이 가면 보느라고. 1시 반이야. 우유야, 여기 근처에서 밥 먹을까? 어? 좋아요. 우유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왜 거짓말해? 아까 차에서는 분리우 먹자 그랬잖아. 아까 분리우. 이게 뭐 파는데요? 이게 분리우라는 건데 향이, 냄새가 거의 썩은 듯한 거. 좋다. 그런. 냄새 좋다. 우유는 좋아해? 좋아해요. 아, 좋아해? 옆집으로 베트남 사람도 분리우 사라 먹는 사람 있고 먹는 사람 있어요. 아, 먹는 사람 있고 또, 못 먹는 사람 있고. 아, 사람 있어요. 베트남 사람조차도. 아나이 바도 분리우 똥꼬요. 빨리 자다냐. 빨리 자다. 해만. 여기는 아예 그냥 분리우 가게구나. 분리우만 딱 팔아. 다른 메뉴가 없어. 안에 뭐 먹는 거예요? 지금 일단 어묵. 어묵. 족 같은데? 하고. 욕하신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야. 돼지 족하고 토마토. 이거 선지. 두부. 선지. 고기 완자 면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 아, 면 요리예요? 밑에 면인가? 바닥에? 면에 또 한 젓가락이면? 아, 이게 토이풍? 맞지? 냄새 좋다, 엄마. 오케이, 엄마. 얼굴 체를 보여드려야 돼. 맛있어. 와. 이게 냄새. 내가 정확한 단어 알아. 어? 정확한 단어 알아. 하수구. 아. 맞지? 자, 하수구에 제 코 박은 것 같아요. 네, 아. 하수구에 진흙 썩은 냄새 같은. 여기 넣어서 먹는 거야? 안 넣어 먹으면 맛 없어? 맛있어요. 안 넣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옆집 형은 넣어서 먹어봐야지.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우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 분리우 안 먹어봤네. 먹어봤어도 나 이렇게밖에 안 먹어봤어. 이거 안 넣어본 거 같아.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있네. 조금씩만 넣었어. 이렇게 위에 요 회색 시멘트 같은 색깔 요게. 와, 진짜 하수구. 어! 젓갈 같은 거 엄청 삭힌 그런 걸 거야 아마. 아, 너무 심한데요? 저 식욕 뚝 떨어졌어요. 어, 나 섞을 때마다 냄새가. 아, 여기 또 난다. 나지? 네. 맛있어? 찍어와요. 몰래 카메라 아니지? 와, 우리 서는다. 싱겁다고? 와. 오빠요, 왜요? 이게 지금 베트남 음식 중에 좀 난이도 높은 편인 거예요? 높은 편인 것 같아. 저게 저 소스가 소스인지? 맘똥. 맘똥. 맘똥이면은 결국에 그거네. 새우 삭힌 것 같은 건가 보네. 아, 똥. 아니.
괜찮아요? 아우 배불러. 어 나과? 아 오늘따라 양이 많아요? 어 양이 많네 오늘. 아 여기 양 많네. 여기 양이 많네. 우리가 베트남 음식 베이비. 맞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만큼까지는 냄새 안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이제 휘적거리면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 한 스푼 더. 맛있네. 싱거워 싱거워. 한 스푼 더. 진짜요? 어? 하지마. 진짜. 오빠 진짜요? 어? 오케이. 난 택시 타고 갈게. 아니 그 베트남 맛을 정확히 느껴야지. 우유가 두 스푼 넣었으면 와 대박이. 와. 열흘만 먹고 잠에. 아, 괜찮아요. 맛있네. 벌어요, 진짜요. 아니야, 맛있네, 맛있네. 장난, 장난. 우리 매일매일 풍류 사줄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거만 먹잖아? 자, 두 개 중에 하나, 진짜. 중독돼갖고 엄청 좋아하거나, 아니면 다 쏙 빠진다 진짜. 와 다 드셨어. 와 맛있네. 국물까지? 아니 아니 그릇에 뭐 있나 본 거야. 아봐 보통은 내기로 뭔 맛 다 먹었어요. 아 맛있네 진짜.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우리 오늘 제일 좋아해.